최근 누리호 발사로 궤도 안착에 성공한 성능 검증 위성이 믿을 수 없는 영상을 보내 화제입니다. 영상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도해 성공에까지 이르는 우주기술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해 선진국에서도 시도를 포기한 기술이지만 한국이 당당히 성공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에 대해 한국이 신의 지팡이 실험을 진행했다고 말하면서 이는 엄연히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하 21호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 이는 1초에 7.5km를 갈 수 있는 속력으로 지구 궤도를 하루에 15바퀴를 돌 수 있는 속력입니다. 그런데 최근 성능 검증 위성이 흥미로운 영상을 보냈는데요. 약 17초가량의 짧은 영상은 까만 우주를 비추다 갑자기 작은 고철 상자가 떨어져 나가는 영상이었습니다. 바로 큐브 위성이 성능 검증 위성에서 사출된 것인데요. 사출된 큐브 위성은 조선대학교가 제작한 스텝 큐브랩트로 세계 최초의 시도이며 세계 최초로 사출에 성공한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조선대의 초소형 위성인 큐브 위성 스텝 큐브랩2가 30일 새벽 지상에 보낸 첫 신호를 수신했다고 밝히며 지상국에서 이를 확인했을 때 환호한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큐브 위성이 보낸 상태 정보에는 위성의 모드 자세, GPS 상태, 배터리 모드 배터리 전압 정보가 포함됐었는데 20회 중 2회만 수신해 아직 불안정한 상태지만 이는 장족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전부터 큐브 위성을 다른 국가의 로켓을 빌려 여러 차례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외 발사체를 이용한 과거 4차례 큐브 위성 발사에서도 양방향 교신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었죠. 현재 큐브 위성도 사출 영상으로 볼 때 자세가 현재 빠르게 회전되고 있어 교신이 어렵지만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2회 교신 성공했고 현재 큐브 위성의 배터리 모드와 전압이 정상 상태로 보여 자세 안정화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출된 큐브 위성이 정상 작동하게 된다면 한국은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부분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 하나 시스템은 군에서 쓰는 장적외선 카메라를 개조해 위성에 탑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적외선 카메라는 백두산의 열변화 추적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성능 검증 위성에서 큐브 위성을 사출한 것은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성에서 물체가 떨어져 나가면 반동 때문에 위성이 크게 흔들리고 무게 중심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출 뒤 위성의 자세를 안정화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성능 검증 위성은 이번에 큐브 위성을 사출할 때 가장 반동이 적은 스프링 장치를 이용해 사출했는데요. 덕분에 최소한의 반동만 받아 성능 검증 위성은 자세 제어에 성공했으며 이번 기술을 응용하면 위성 여러 기를 각각 원하는 시간, 원하는 궤도에 투입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특히 누리호 발사로 국내 큐브 위성 개발과 활용에 큰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큐브 위성은 원래 교육용으로 개발됐지만 최근 전자공학 기술 발전 덕분에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과거 상용 위성이 하던 임무를 수행할 만큼의 고성능을 자랑하는데요. 게다가 개발에서 발사까지 비용은 대형 위성의 1000분의 1인 3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가성비의 나라 한국은 세계 최초 위성 사출 기술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큐브 위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의 위성 사출 성공 영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야후 재팬에서도 누리호 큐브 위성 사출 및 신호 수신 성공이라는 글이 게재되는데요. 기사는 한국이 큐브 위성 사출에는 성공했지만 교신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러자 일본 네티즌들은 위성을 제어하는 지상 장치를 만들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외롭게 지구를 혼자 돌아다니겠죠. 낙하할 일도 없어서 대형 쓰레기를 발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영화 승리호처럼 우주에 떠도는 쓰레기를 모아 돈을 버는 우주 쓰레기 청소선이 생각나는데 쓰레기를 꼭 회수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위신을 건 고성능 인공위성 같네요. 그런데 어째 일본 동네에 있는 공장에서 만든 인공위성의 성능이 더 좋아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50년 전에 맛본 감동을 이제야 맛보고 있네요라며 대부분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대부분의 한국의 기술을 얕잡아 볼 때 한 일본 네티즌만은 생각이 달라 주목받았습니다. 700km에는 공기가 거의 없다. 때문에 물체가 떨어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 한국의 위성이 궤도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신의 지팡이란 무기가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로 한국의 위성 사출 기술이 미국이 구상한 신의 지팡이 원리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2003년에 발표한 신의 지팡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저궤도에서 길이 6.1m, 지름 0.3m의 텅스텐 막대를 지상으로 발사할 경우 텅스텐 막대의 최종 속력은 마하 11에 달할 것이며 지면과 부딪히게 되면 11.5톤 무게의 TNT 폭탄 위력과 비슷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사선이나 낙진 등이 발생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필요한 핵무기와 달리 신의 지팡이는 그런 부수적 피해가 없는 친환경적인 무기이기도 하는데요. 화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불발탄의 위험도 없습니다. 심지어 신의 지팡이는 발사 후 목표물 도달까지 15분이면 충분하고 현재 기술로는 요격은 고사하고 발사 탐지 자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매력적인 신개념 군사무기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비용 문제도 있지만 선조국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발사 후 발사 위성의 자세 제어 문제와 텅스텐 막대의 자유낙하 운동을 이용해 피해를 주는 단순한 원리인 만큼 정확히 어디로 떨어질지에 대한 변수 제어가 힘든 것도 있죠. 하지만 한국의 신의 지팡이에서 중요시되는 변수 중 하나인 발사 위성의 자세 제어에 성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미국도 포기한 무기, 한국이 개발, 북지하 핵시설을 파괴하는 비밀병기라는 칼럼이 게재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칼럼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 과학자들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대규모 예산과 수천여 명의 전문 인력들이 투입되어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약 250명의 개발 인력들과 소수의 관련 기업들이 투입돼 성과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이 좋은 연구 결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우주발사체를 이용해 궤도에 물체를 올려놓을 때 가장 중요시되는 비용을 빠르게 절감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이후 누리호 상업 발사가 가능하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던 국내 우주개발 사업이 민간 산업으로 탈바꿈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누리호 성공에 따라 우주로 물자와 인력을 운반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이 완료된 만큼 한국 우주개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죠. 칼럼은 한국의 과기정통부가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누리호 고도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30년에는 한국이 달 탐사까지 이룰 수 있다고 전하며 우주 후발주자인 한국의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빠른 편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도 스페이스X의 펠콘에 비해 발사 비용만큼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하는데요. 펠콘에 비해 키로당 발사 비용은 1,680달러, 하나로 약 218만 원입니다. 이는 현재 누리호의 키로당 발사 비용의 32,595달러, 하나로 약 4,20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20분의 1 수준이죠. 만약 한국이 펠콘에 비 수준까지 발사 비용을 낮추면 한국에서 나오는 고순도 텅스텐을 이용해 저위력 신의 지팡이 개발도 꿈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럼은 한국이 진짜 신의 지팡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바로 강대국들 간에 맺은 우주 조약 때문에 만약 한국이 이를 어기면 엄청난 제재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1967년 발효된 우주 조약에는 대량 살상무기를 운반하는 일체의 물체를 지구 궤도상이나 외기권에 배치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다분히 핵무기를 지구 궤도상에 올리는 행위를 겨냥한 조항이었지만 신의 지팡이 역시 예상되는 위력으로 볼 때 대량 살상무기로 간주할 여지는 충분했는데요. 우주 조약에는 미국, 소련, 영국이 먼저 서명했는데 이들은 모두 유엔 상임이사국들입니다. 한마디로 칼럼은 한국이 우주 조약을 어기면 유엔 차원의 경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주조약이 사실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주조약 이후에 엑스칼리버 계획이 있었는데 궤도상에 레이저를 발사해 적탄도 미사일을 저격하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서 레이저의 에너지원은 다름 아닌 소형 핵무기였는데요. 소련은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결국 미국이나 러시아는 필요하다면 우주조약 따위는 얼마든지 엎어버릴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마디로 한국도 강대국들과 이권만 맞으면 안보를 빌미로 충분히 저궤도의 신의 지팡이를 운용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시도할 만큼 아직까지 메리트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도 한국은 이번을 계기로 얼마든지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또 한 발 나아간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우주 더 멀리까지 개척하는데 한국이 선봉해서는 나를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